조간 브리핑. 2015년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SK그룹이 최근 남북 무력대치 상황에서 전역을 연기하겠다고 신청한 장병들을 신입사원 채용 때 우선적으로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장병들의 애국심이야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지만 또 나보다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위하는 희생정신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발견했을지 모르겠으나 만성적인 청년 실업난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 큰 재벌그룹의 이런 행태는 발표 단계부터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 사면시켜준 이 재벌그룹, 바로 SK의 수장 최태원 회장을 어제 만난 점 또한 마땅치 않습니다. 상대가 누굽니까? 회사 돈 450억 원을 개인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고 경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 부재를 질타받았을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던 최태원 회장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내내 박근혜 대통령 옆을 지키며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정말 밤낮으로 여념이 없는 대통령님 등의 찬사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제왕적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와 이 구조를 온전시키고 뒷받침하는 성찰 없는 권력의 결합이 암울한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노동개혁을 운운하고 있으니 더욱 심사가 복잡해집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위안화 평가절하 이외에 중국의 위안화가 앞으로 약세가 지속될 거고,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한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이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다. 그러다 보니까 중시에 수급이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또다시 대폭락을 했습니다. 3천선마저 맥없이 붕괴되면서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발발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7년 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때와는 다르게 선진국 사이에 공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글로벌 주가 폭락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금리는 따라 오르지 않겠지만 시중금리는 미국금리를 따라서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가계부채가 올 2분기에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2015년 2분기 중 가계신용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130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1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应邀出席 93纪念活动的外国领导人 政府高级别代表的外国领导人共 30位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의 메인 행사격인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점을 중국 당국자들이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장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열병식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찾는 외국 지도자들은 모두 93 기념대회를 포함한 중요 활동에 참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국민TV 회복을 바라는 조합원 모임 컴백홈 대리운전 빌라데미의 공동 제공입니다.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언론, 정치 권력과 결탁하지 않는 언론,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는 언론. 2013년 공정언론을 향한 국민의 갈증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모두가 실패를 예언할 때, 2만 7천여 조합원의 꿈이 국민TV로 모였습니다. 2015년, 이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마포구청 대강당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대의원 임시총회 대의원 여러분의 참여로 국민TV의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대리운전 상식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안 가는 곳 없이 무조건 갈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체 왁싱님 정답은? 컴백홈 대리운전! 스마트폰으로 기사님 별점과 후기를 보고 부를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체 왁싱님 컴백홈 대리운전! 정답입니다! 이제 모두 아시겠죠? 대리운전 생각날 땐 기억하세요. 컴백홈 대리운전!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 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 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 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 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사과했느냐 여부는 보수 진영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남북 대치를 대결주의로 접근하는 이들로서는 이번 남북 고위급 합의에서 누가 더 이득을 봤는지에 천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두 신문의 고민은 그래서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 큰 용단을 말하면서도 뭔가 개운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감이라는 표현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대표적입니다. 오늘 2면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합의의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문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놓고 평가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운을 뗐는데요. 아시다시피 문서에는 사과, 재발 방지 같은 문구가 없습니다. 확실한 사과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도발 주체와 유감 표명의 주체가 불분명하다. 사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와 다르게 유감, 즉 리그렛이라는 표현은 주체와 책임성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지뢰 도발이 아닌 폭발이란 표현도 우발적 사고로 곡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의 포격 도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도발 문제가 합의문 1항이 아닌 2항으로 밀린 것도 논란거리에 해당한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 재발 방지 같은 문구를 포함시키려 했다면 회담은 결렬되고 사태는 악화됐을 것이다. 이런 지적과 함께 아쉬운 점은 많지만 큰 틀에서는 성과가 적지 않다는 그런 견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5면을 가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을 지켜보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철수 지시를 내렸다. 이런 내용이 다뤄져 있습니다. 실제 지난 22일 우리 측 대표단의 지뢰 도발 사과 요구에 대해서 북측이 한사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고개를 가로젓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 CCTV를 통해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대표단 철수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병기 비서실장과 남측 수석대표인 김관진 안보실장이 나서서 북측이 아직 의지가 있는 것 같으니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만류하고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의 철수 지시는 무마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이 철수를 지시하고 참모들이 만류해서 철회되는 우여곡절은 그 다음 날에도 한 번 더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박 대통령은 뭐 원칙과 이 뚝심을 가졌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화해를 종용했고 대화를 종용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합의 글쎄요. 이 박 대통령이 뚝심대로 밀고 갔다면 과연 타결될 수 있었을지 그것도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측의 협상 수석 대표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북으로 돌아가서 공동 보도문과는 다르게 지뢰 폭발이 남쪽의 조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번 긴급 접촉을 통해서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상대 쪽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일 경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이를 두고는 남북 합의 자체를 뒤집는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황병서 국장은 이번에 공동의 노력으로 북남 관계 개선에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연구실장은 북한은 그동안 지뢰 도발을 남조선의 조작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갑자기 말을 뒤집기는 어렵다. 전형적인 대내 선전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평양에서 외신 기자들까지 불러놓고 남측이 제시한 포격 도발 증거는 허위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한겨레 사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천안함 폭침을 시인하고 사과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시인 사과하느냐로 모아지게 될 것이다. 북이 2010년 천안함을 공격해서 46명의 무고한 우리 병사를 죽인 다음 정부는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는 남북 교류를 확대할 수 없는데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의 시인과 사과 없이 정부가 이 조치를 해제해버린다면 우리 국민이 정말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이 이번 남북 협상 과정에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했다고 한다. 남북 합의 분위기를 타고 천안함 폭침을 어물쩍 넘긴 다음 금강산 관광으로 다시 달러를 챙기겠다는 뜻이다. 북이 더 이상 남측의 도발과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고쳐 먹었는지 아니면 대북 확성기로 인한 위기만 모면하려 한 것인지는 곧 부각될 수밖에 없는 천안함 문제에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를 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북은 작년 2월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와중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장거리 로켓과 핵 개발을 멈출 리도 없다. 남북 대화는 이어가야 하지만 과도한 기대로 판단을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네, 전형적인 남북 대결주의자들의 입장이 이 사설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자, 천안함 사건 당시 조선일보는 인간 어뢰 운운하면서 스스로 조롱거리가 됐던 신문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못된 버릇 고친 것인가? 그럴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인가? 이런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한겨레는 이보다 더한 대화와 협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북관계 구축에서 이번 합의는 출발점일 뿐이다. 우선 어떤 남북관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청사진이 필요하다. 과거 남북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경협, 사회문화교류, 정치군사 현안에서 다양한 내용의 협의를 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새롭게 시작될 남북 당국자 회담은 이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논의의 틀을 갖춰야 한다. 양쪽이 이미 내놓은 제안을 고집하기보다는 남북관계의 앞날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전처럼 매사에 엄격한 상호주의를 내세워서는 사사건건 충돌하기 쉽다. 상호주의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베풀었으면 야 너희들도 거기에 상응하게 보답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너희들 퍼주기만 하냐. 이거는 바로 상호주의라 하겠습니다. 이런 상호주의를 내세워서는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 경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비전 아래 여러 가능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 안팎에 다양한 목소리를 창의적으로 종합하고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성취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앞으로의 노력에 달려있다. 북쪽은 남쪽과 신뢰를 쌓으면서 개혁, 개방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은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것을 넘어 동북아 안정과 발전의 주춧돌이기도 하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북측에, 한겨레는 남측 정부에다가 더한 대화 노력, 성의 있는 태도를 주문하고 있네요. 대비됩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새벽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기를 한표에 걷어낸 합의 중에서 핵심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유감 표명이 곧 사과 표명이라고 주장.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협상이 대단히 길어졌고 사실상 사과를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외교문서에서 유감 표명은 사과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북한이 사과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같은 견해. 북한의 유감 표명을 한 문항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도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러나 유감 표명이 어떻게 사과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지적은 여당 내부로부터도 나오는데 김진태 의원 북한 쪽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는 말이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앞으로 또다시 이런 도발이 생기면 그때 또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 이 말밖에는 없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역시 청와대가 합의 내용을 부풀렸다고 지적. 김관진 실장이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합의 결과에 대한 왜곡을 주고 또 대방 상대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일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입장일까? 남한 청와대 주장대로 자기들이 말한 유감은 곧 사과였을까? 황병서 북한 총정치국장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을 통하여 남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 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남북 대화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사전 협의와 통보도 없이 표준시 변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유감이 곧 사과라면 박 대통령 발언은 이렇게 해석해도 될 듯. 우리가 남북 대화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사전 협의와 통보도 없이 표준시 변경을 발표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팟캐스트의 김엄마 김용민이 만든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 나이트클럽 나는 꼽살이다 정영진 체육의 불금쇼 쇼 개블리 그의 프로그램은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 광고 요청 홈페이지는 yongminc.kr 용민씨.kr 전자우편은 김용민 PD 골뱅이 gmail.com입니다. 광고비의 가치를 아는 팟캐스트 김용민 팟캐스트에 광고하세요. 용민씨.kr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향신문 신면을 보겠습니다. 중국발 쇼크로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거리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폭락은 물론이고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실물 경제에까지 타격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에게 미치는 충격파가 크다. 2008년 금융위기 혹은 1997년 우리에게는 IMF로 통하는 그 위기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하는 비관론마저 흘러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역을 넘어서 세계 경제 불황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아직은 우세하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세계 증시의 9,620조 원이 증발이 됐거든요. 원자재, 유가가 잇따라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좋은 것 같지만 현 국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관련한 한국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의 부진 현상 때문입니다. 세계 2위 원유 소비국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이런 중국의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기름을 덜 쓴다는 거죠. 자, 이 또 원유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은 뭐 당장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요. 우리 땅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니까요. 하지만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석유, 화학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악재입니다. 이 고유가일 때 사실 석유, 화학제품의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너무 오르거나 너무 떨어져도 문제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적신호가 켜지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늦춰야 한다라고 주장해온 전 미국 재무장관은 트위터에다가 어쩌면 우리는 1997년 8월, 1998년, 2007년, 그리고 2008년 같은 심각한 상황에 초기 단계에 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발 쇼크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번질 것이라는 진단은 섣부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직 세계 경제가 패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 1997년 위기 때와는 다르게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지 않은 점을 들었는데 각국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 경제의 견인차인 미국 경제가 비교적 탄탄하다는 점도 신중론의 무게를 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단기간에 최대로 영향을 주는 전형적인 불확실성 쇼크라는 평가와는 다르게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영향이 매우 큰데다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예정된 변수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막연히 낙관할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하여간 뭐 위기를 우리가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 거기서부터 사태 해결의 절반은 갔다고 보거든요. 현재 세계의 경제 흐름이 상당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만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롯데그룹 오너 일가와 계열사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캐슬골드 최고급 펜트하우스 4채 분양 의혹에 대해서 펜트하우스 한 채를 소유한 롯데쇼핑 쪽이 명의 변경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9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이런 의아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분양가가 20억 4천만 원, 현재 매물, 호가가 45억에 이르는 이런 펜트하우스를 구입하고도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 않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응? 자기 명의로 그 집을 가졌을 때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서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롯데 측은 그룹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총수일가 이쪽과는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말이죠. 등기부등본에는 이 펜트하우스의 소유자가 여전히 롯데쇼핑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보더라도 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롯데의 해명대로 명의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소유한 사람은 딴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일 경우 이거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재산세는 그렇다면 누가 냈는지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롯데 측은 이 펜트하우스에 대해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재산세가 나와서 송파구청에 가서 분양금 납입 내역을 보여주고 해명했다. 지금은 실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회사 자산 리스트에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구청에 찾아가서 실소유주가 누군지 밝히기까지 했다는 롯데쇼핑. 그런데 9년이 지나도록 이 등기부등본에 이 펜트하우스가 법인 소유로 남아있도록 한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자산도 아니면서 왜 명의는 계속 롯데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펜트하우스 매수자가 그러니까 사들인 사람이 롯데그룹 쪽 특수관계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쪽 특수관계인이 누굴까요? 총수 일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롯데에게 무언가 큰 덕을 베푼
그런 분이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한겨레에 기고를 했네요. 예, 어제자입니다. 아, 오늘자가 아니라 어제자인데 함께 공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1.8% 차로 낙선했다. 모든 걸 나의 부족함으로 돌리고 무건 수행하는 심정으로 1년 동안 중국 칭화대에서 공부하면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귀국해서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을 지켜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무건을 깨고 공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해명을 요구했는데 이를 빙자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주장이다. 이미 기자의 트위터를 통해서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질문도 못한다면 후보자 적격 검증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또 후보자 관련 의혹이 뭉게뭉게 일고 있을 때 유권자는 어떻게 판단하란 말인가? 만약 이런 정도의 사안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돈은 맞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제도의 기본 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네, 조희연 교육감 이야기는 뭐 대략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이야기입니다. 송영길 전 시장이에요. 유정복 6.4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장 후보는 세월호 참사 때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안전행정부를 창립한 초대 장관 출신이다. 그럼에도 유정복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인천시장에게 있다고 공격했다. 해양안전사고와 관련된 선박점검, 화물고박상태, 승선인원점검 등의 책임은 모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운조합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다. 이 점은 해사안전법 46, 47, 56, 58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세월호가 단지 인천항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사고의 책임이 인천시장에게 있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그 또한 인천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유정복 후보는 또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에 부채 계산 기준을 달리해서 인천의 부채가 7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어났다는 허위 사실을 모두 18번에 걸쳐서 유포했다. 아시안게임 준비 외에는 거의 토목공사를 벌이지 않은 내게 너무도 억울한 허위 사실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희연 후보의 경우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반면에 유정복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사안의 경중이 그 정도로 달랐던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주의 경고에 그친 조희연은 기소하고 수사 의뢰를 받은 유정복은 불기소 처분했다. 해상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돼 있어서 조금만 확인하면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안전관리를 주관하던 장관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유정복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무혐의 처분하고 의혹이 있으니 해명하라고 요구했을 뿐인 조희연 후보는 기소당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전 시장은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이야기가 서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걸 사법부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 기울어진 정치검찰의 잣대를 바로잡아서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애타게 갈망한다. 이렇게 글을 매듭지었습니다. 사법부 그 존재의 이유를 묻는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각각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조선일보는 김윤덕 문화부 차장이 있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정치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여성들에게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그를 정계 입문시킨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는 남성 정치인과는 다른 청렴함과 실력으로 사회 약자들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뜻에서 여성 운동이 관철해낸 성취였다. 그 여성 몫으로 총리가 된 사람이 한명숙이다. 한 여성학자는 여성이란 이유로 맹목적 지지만 했지 도덕적 해이를 모른 채 했던 여성계도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라며 참담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중앙일보는 양선희 논설위원회에 글을 실었습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는 남들보다는 깨끗하다고 자신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혐의의 일부지만 여동생의 1억 원이라는 증거도 나왔다.
당신은 정치적 피해자가 아니다. 과연 당신은 여성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책임을 다했는가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배들과 국민에게 사죄하기를 바란다. 또 기억해 주기 바란다. 여성들의 연대감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우린 반성하고 사죄하는 당신을 가슴 아픈 자매로 끌어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예, 한명숙 전 총리를 대법원 판단에 근거했겠습니다마는 보험제재로 확실하게 낙인을 박았네요.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명숙 전 총리. 지금 이 두 칼럼은 동생이 전세자금 1억 원을 한만호 씨로부터 받은 점, 이 점에 근거해서 유죄가 확실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법원 진술 내용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은 2004년 총선 때 일산에 출마한 언니 한명숙의 선거를 자원봉사로 돕다가 김모 비서를 처음 알게 됩니다. 김모 비서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은 그 이후로 가깝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이 김포에서 서울로 이사가게 됐을 때 전세금이 1억가량 비싸가지고 정기적금을 통해서 해결할 생각을 했지만 이사 날짜가 적금 만기일보다 열흘 이상 앞서기 때문에 제때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려면 적금을 해약하고 그에 따른 이자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비서가 마침 한만호에게 빌렸던 3억 원 가운데 1억 원 수표를 잠깐 빌려주겠다고 했고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은 5천만 원만 빌리면 됐기 때문에 두 장의 수표로 5천만 원을 이렇게 김 비서에게 주고 1억 원의 수표를 받아와서 전세금을 치를 때 사용했고 이후에 열흘이 지나고 적금 만기일이 되니까 두 장의 수표로 5천만 원을 마련해서 김 비서에게 갚았다는 겁니다. 물론 뇌물을 받아쓰고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말을 맞춘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사람이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표로 받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2011년 4월 19일 1심 1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전세금을 지불할 때 중개인과 임대인이 서명한 1억 원짜리 수표와는 별도로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이 발행했지만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는 4장의 수표 원본이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검찰 주장대로 뇌물을 받아쓰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돈을 돌려주고 말을 맞춘 것이 맞다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니라 검찰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는 수표 원본이 공개됐기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 측의 신빙성을 높이는 증거만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한명숙이 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등식을 매겼고 유죄 판결을 내렸고 감옥으로 보냈던 거 아닙니까? 네, 이상의 그 내용들은 인터넷신문 돌직구에 올라온 언론인 김상환 씨의 글을 제가 인용한 건데요. 이 두 여기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두 여기자는 한명숙의 1억 수수 부분은 더 이상 옴짝달싹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이자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세부적이고 내밀한 경위 파악에 있어서는 성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여성 정치인을 욕되게 했다라면서 한명숙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보수와 아울러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은 이 칼럼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주류 언론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진실일까? 이렇게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오늘의 날씨. 태풍 고니는 현재 울릉도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소형급의 약한 태풍으로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소멸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다만 밤늦게 경기 북부에 비가 오겠는데요.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26도, 대구는 28도로 낮 동안에는 어제 그제보다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가 오다 오후부터 맑은 날씨가 되겠고요. 이후에 남은 한 주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여름이 가는가 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